일본의 평가전 후반전 경기 45분 경기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성용 선수가 이제 후반에 들어오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영민 선수와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기성용 선수의 후반전의 투입은 공격적인 상황에서 전반전에 우리 선수를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와 압박은 좋았습니다만 공격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성용 선수의 교체 투입이 이 분위기를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영민 선수와 자리를 바꿨는데 신영민 선수가 전반전에 경고가 하나 있기도 했고요. 기성용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나와서 경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0대 0이었고 이제 후반전을 맞고 있는데 오늘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이 62,503명이 나왔어요. 네. 자, 혼다 선수와 이청용 선수 전반전 좀 기록을 비교해 볼까요? 뛴 거리 보면 이청용 선수가 5.2km로 조금 더 많이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속도도 좀 더 빠르게 그렇죠. 움직였고요. 패스 성공률, 슈팅이 이청용 선수가 좀 없는 것이 아쉬운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혼다 선수와 이청용 선수의 기록 비교입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마이다 선수를 좀 비교해 본다면 마이다 선수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요. 네. 최고 시속은 똑같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마이다 선수가 조금 앞섰는데 슈팅 숫자는 박주영 선수가 한번 했죠. 박주영 선수가 한번 프리킥을 슈팅을 네. 한번 연결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양 팀 뒷거리를 좀 계산해 보니까 역시 5.8km 마이다 선수가 제일 많이 뛰었고 마스이 선수가 5.7km 그리고 신영민 선수가 5.6km 가가와 선수가 5.5km 일본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전후방으로 네. 움직였다는 그렇죠? 얘기겠습니다. 네, 역시 미드필더와 공격수 측면 네. 공격수가 많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12월 2일 날 2022 월드컵 유치 결정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관심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혼다 선수 사실은 전반전에 유일한 유효 슈팅을 때린 게 혼다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왼발 슈팅 네. 발리 슈팅이 한번 정성룡 골키퍼의 선방에 그렇죠. 슈팅이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성용 선수가 후반전에 신영민 선수 대신에 들어가서 뛰고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짧게 이어줍니다만은 중간 차단하고 있는 일본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한국이 공을 뺏어냈고 자 좁혀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됩니다. 일본의 프리킥 최성국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전반전 아주 팽팽한 경기 속에 0대 0이었고요. 후반전 경기 우리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면서 좀 공격적인 패스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네. 기성용 선수의 활약이 전방에 있는 최성국, 이청용, 박주영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 또 좋은 네.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이다 선수 앞쪽으로 들어갔고요. 오른쪽에 혼다 선수를 겨냥합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대로 골아웃 골킥입니다. 한개 골킥 혼다 선수. 오늘 마이다 선수보다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나와있던 혼다 선수의 움직임과 활약이 더 네, 좋아요. 그렇죠. 공격형 어떻게 보면 중앙에 있습니다만 네. 마이다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공간을 이 혼다 선수가 최전방까지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고 들어가면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네. 일본 공격의 특징입니다. 우리 박주영 선수에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어떻게 이어주느냐 하는 것도 후반전의 관심입니다. 자, 우리 진영에서 공을 뺏어놓고 있는 한국 오른쪽으로 뛰어가면서 안전하게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중앙에서 네, 자, 왼쪽으로 좀 풀어가 있죠. 자, 기성용. 자, 기성용이 왼쪽으로 접근하면서 두 선 사이. 그러나 에워싸면서 일본이 공을 뺏어냅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혼다. 자, 일본의 역습. 왼쪽으로 빠져드는 선수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아, 최효진 선수. 끝까지 잘 막아냈습니다. 일본의 프리킥. 최효진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스피드와 몸싸움 네. 면에서는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지 않는 그럼요. 최효진 선수입니다. 자, 1번 프리킥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조항선 도건 뒤쪽으로 내주고 있는 1번. 자, 1번의 건너 선수가 전진 패스 다시 한번 건너. 자, 자기 진영에서 역시 볼을 충분히 돌리고 있는 1번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전방에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네. 수비 라인에서 볼을 연결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영영 선수 일단 걷어냈습니다. 자, 중간 차단. 자, 한국 볼을 뺏어냅니다. 뒤에서 잡았죠. 한국의 프리킥. 혼다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역시 지금도 윤빛가람 선수가 공격 방향으로 볼을 잘 돌려놨는데 네.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제 혼다 선수가 의도적으로 반칙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광래 감독.
경고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네. 아쉬운 표정입니다. 자, 뒤쪽으로 좀 걸려 넘어졌는데요. 일단 뒤로 내주면서 한국 공격 이영표. 자, 이영표. 자, 왼쪽으로 제치고 들어갑니다. 이영표 중간 뒤쪽으로 흘려 넣어줬습니다. 하는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영표, 이청용 선수였습니다. 박주영 선수. 일단 앉았다 일어납니다. 1번에 건너. 이청용 선수. 자, 이청용, 박주영, 그리고 뒤쪽에 기성용. 쌍용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네. 네, 쌍용의 활약이 후반전에 좀 뭔가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세 선수는 또 바로 이곳 앱서울에서 같은 그렇죠. 팀 소속 선수로 활동했던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요. 자, 뒤쪽으로 흘러들어가고 박주영 일단 볼을 세워놨습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이영표 돌아서서 기성용 뒤로 내줍니다. 이정수 다시 한번 앞쪽으로 주고 기성용 선수. 자, 한 번에 오른쪽. 아, 그러나 중간 차단됩니다. 1번에 역습 찬스. 본다 선수가 팔을 들고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크로스 올라올 거예요. 자, 접어놓고 그러나 중간 차단.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네. 한국의 프리킥. 지금은 윤빛가람 선수가 네. 가가와 선수의 드리블 방향을 예측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가가와 선수가 명성보다는 오늘 상당히 그 윤빛가람 선수라든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자, 본부석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모두들 같은 마음은 한 골이 빨리 터지길 네. 그것도 우리 쪽 발끝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후반전도 이제 5분이 네.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정성용 골키퍼 길게 찾았고요. 자, 중앙. 그러나 1번의 공을 뺏어냅니다. 뒤쪽으로 내주면서 1번의 공격. 그러나 뒤로 내주고 있는 다시 1번.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이 1번 진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볼 다투하면서 측면에서 일단 뒤로 내줬습니다만은 1번의 드로잉, 한국의 드로잉이죠. 아, 1번의 드로잉을 선언하나요? 아세베. 그러나 중간 차단. 한국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은 패스. 자, 측면 짧게 내주고 돌아들어갑니다. 자, 서두를 필요 없죠. 안전하게 일단 전환시켰으면 네. 좋겠어요. 뱅패스 연결은 네. 좀 더 강하고 빠른 패스 그렇죠. 연결로 볼의 속도가 느리면 공격을 방향 전환하는 속도의 효과를 네.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영표가 찔러주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1번. 자, 우리 선수가 네. 에어싸우고 있습니다. 인터셉트. 뒤쪽으로 내주면서 안전하게. 자, 이영표.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 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정성용 골키퍼. 위치에서 뒤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앞에 네. 있는 선수들에게 전술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돌아서라 아니면 볼 수비 뒤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급적 해줘야 네. 됩니다. 이렇게 6만이 넘는 관중이 모여서 경기를 할 때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 간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버패스로 헤딩 돌려서 시원입니다. 네. 이청용이 접근하면 이청용! 그러나 걷어냅니다. 아, 이청용이 접근 잘했는데요. 네. 일본도 사실 네. 약점이라면 굳이 약점을 찾는다면 이 구리아라, 곤노, 그 다음에 골키퍼 경험이 비교적 없는 그렇죠. 중앙 수비수들과 골키퍼거든요. 자, 한국의 프로인 공격 이영표. 자,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뒤로 내줍니다만은 아, 혼다가 아, 인터셉트합니다. 다시 한번 밀고 올라오면서 아, 옆집 끝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1번의 골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청용 선수. 아, 이런 장면에서 한 골 만들어내면 참 기분 좋은데요. 네, 그렇죠. 네. 뒤쪽으로 백패스가 짧았고요. 네. 사실 골키퍼에게 가는 백패스는 골키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청용 선수. 자,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헤딩 다 본다가 내주고 힐 패스 좁은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내주고 있는 1번. 패스가 여의치 않습니다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영표. 자, 이영표가 밀고 나와요. 한국의 프리킥 이영표 만들어냅니다. 마세이 선수. 마세이 선수와의 대결에서 아주 이영표 선수 네. 재치있게 또 반칙을 유도해냈습니다. 저런 장면에는 마세이 선수가 상당히 신경질이 날 거예요.
이영표 선수. 마시 선수는 박성 선수와 아주 친한 사이인데 그렇죠. 박성 선수가 오늘 또 결정한다는 네. 것에 대해서 마시 선수는 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의 공간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공격적인 상황에서 박지성 선수가 있었으면 훨씬 더 그렇죠. 아,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잘 열어갔고요. 자, 최효진 돌파에 들어갑니다. 최효진 크로스. 자,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네. 코너킥입니다. 최효진 선수 또 나카토모 선수 측면에서 네. 아주 뭐 스피드 면에서 몸싸움에서 두 선수의 대결이 팽팽하죠. 아주 불꽃이 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한국의 첫 번째 코너킥 오른쪽에서 연결되겠습니다. 자, 코너킥 약간 뒤쪽. 자, 다시 한번 뒤로 나왔습니다. 네. 슈팅까지 가지 못하고요. 일단 뒤로 내줍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직선 올려줍니다. 자, 헤딩 떨어뜨리고 세컨볼. 자, 다시 한번 옆으로 내주고 연비가랑 크로스 땅볼로 깔아줍니다. 다시 한번 뛰어들면서 아귀 볼을 살려냈고 돌아볼까지 최성공. 네, 좋아요. 박상준 슛. 다시 한번 아 걷어내는군요. 옆줄 바깥으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청령 선수 동작으로 봐서는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박주영 선수 앞쪽으로 그렇죠. 연결하는 듯한 그러한 크로스 연결이 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한번 조금 네, 왼쪽으로 이어갑니다. 이영표. 자, 이영표. 자, 슬쩍 긁어서 한 그룹 넣어줬고 밀지 않았나요? 아, 파울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헌다 선수 1번의 반격입니다. 조영영 선수가 일단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자 볼다 동홍다 선수는 넘어져 있습니다. 네, 조현영 선수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를 끄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혼다 선수에게 네. 역습의 기회가 있었었는데 조현영 선수 아주 적극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1번의 소형 공격 그러나 인터셉트 하고 있는 한국. 자,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길었군요.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1번의 드로인 박주영 선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에게 1번 중앙선복을 해서 우리 진영으로 넘어들어오기 직전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우치다가 다시 한번 중앙으로 줬고요. 자, 네. 뛰어나오면서 인터셉트. 아, 왼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 우리 선수는 순간적으로 파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최효진 선수가 차단한 네. 이후에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발을 거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아르바토프 주심 그렇게 뭐 휘술을 많이 보는 심판이 아니에요. 네. 자, 일본의 자키로니 감독 또 조금은 심각하게 경기를 네.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 우리 선수들의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아르마토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보내서 1번의 공격 왼쪽 측면 엔도가 뒤로 흘려줍니다. 1번 자기 진영으로 다시 한번 공을 돌립니다. 우리 선수들 전반전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넘어가 있어요. 네. 자, 어바 패스 혼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짧은 패스 이어갑니다만은 만만치가 않죠. 우리도 자 잡아냅니다. 자 올려줬고 다시 한번 흘려줍니다. 왼쪽으로 공간 돌아갑니다만은 일단 옆줄 바깥으로 차나고 있던 1번입니다. 네, 효과를 보는군요. 전반전과 달리 윤빛가람 네.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공격에 반응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자 한국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 1번 권모 선수의 반칙입니다. 잡아당겼어요. 윤빛가람 선수를 지성령 선수가 네. 또 이 위치라면 때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 이정수 선수의 그렇습니다. 골로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네. 이정수 선수가 아, 또 뒤쪽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성령이 측면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이정수 선수가 반대편 포스트로 들어갑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작품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위치 지성령 오른발로 감아서 강하게 차겠죠. 안돼 프리킥 좋은 기회 기성용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아~ 슛 그러나 걷어냅니다. 아 박지영 선수
아깝네요. 강하게 차줬고 나온 것을 박주영 헤딩까지 연결했습니다만은 골키퍼 잡았던 놓쳤습니다. 자, 이번엔 1번의 역습입니다. 1번의 왼쪽에서의 역습. 일단 뒤로 내주고 있는 마에다. 자, 반대편 크로스 올려줍니다. 골키퍼 정성용 잡아냅니다. 네, 역시 또 엔도 선수가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그렇죠.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패스가 너무 길게 연결됐고요. 그러나 이 엔도 선수의 움직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 상황에요. 이정수의 머리였고 나온 것을 박주영 선수가 헤딩으로 골문 쪽을 노렸습니다만은 골키퍼 니시카와 선수 못 맞고 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공격의 물꼬가 지금 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 선수가 좀 부딪히면서 부상이 있나요? 이정 선수가 오늘 수비 진영에서도 조영영 선수, 홍정호 선수와 함께 아주 탄탄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네, 선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영영 선수와 함께 때로는 3백으로 네. 되고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아주 또 중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그렇죠. 이정 선수거든요. 자, 왼쪽에서 이영표. 자, 땅발 빨아줍니다만은 순간 차단하고 있는 1번 다시 한번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1번의 프로잉 공격. 이 자케로니 감독도 지금 앞쪽으로 나와서 상당히 흥분해 네. 있어요. 일본 자케로니 감독도 선수들에게 공격과 수비의 폭이 네. 너무 지금 넓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터치아웃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걷어냈고요. 자, 측면에서 일본의 공격 코너 부분까지 코너킥을 좀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이 속지 않고 골킥을 만들어냅니다. 네. 순간적인 수적인 우위를 이청용 네.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2대1 상황이 돼서 볼을 뺏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마쓰이 선수였고 한국의 이청용 선수.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만도 한데 선수들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특히 후반전이 그래요. 그렇죠. 지금 전반전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높게 떴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마선 트래핑 1번. 일단 뒤로 내주면서 엔더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본다. 다시 한번 중앙선 부근입니다. 오른쪽 내줬고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간 선수 좀 조심해야 돼요. 계속 볼을 다루고 있는 1번 중앙으로 내주면서 볼을 다룹니다. 네, 둘러싸서 네, 지금 세 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오치다 뒤로 내주었고요. 자, 홍정호 선수가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측면 갔고요. 중앙에 두 명 들어와 있습니다. 돌아들어간 선수 있죠. 다시 한번 앞정면에서 프라박스 안쪽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죠. 다시 한번 왼쪽 슛. 그러나 수비 맞고 나갑니다. 네. 아, 위협적이에요. 중앙에서 네. 가가와 선수와 마에다 선수의 2대1 패스 연결 그리고 슈팅까지 연결이 그렇죠. 됐는데 일단 우리 선수들 몸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1번 자케노니 감독 벤치가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1번의 코너킥입니다. 자, 이 세트피스 장면에서 1번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뒤쪽으로 내주었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정성용 골키퍼 펀칭 잘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자, 혼다 선수가 일단 뒤로 긁어주면서 1번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돌아서서 자, 태클 벗어났습니다만은 아, 적극적이에요. 네. 1번 선수들도 다시 한번 오른쪽에 혼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다 자, 마시 자, 마시의 돌파 자, 마시가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편 크로스 나갔다 들어왔어요. 이미 골아웃입니다. 골킥. 마세이 선수가 오른쪽 돌파해서 크로스 올려주는 순간에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골킥입니다. 마세이 선수. 자, 일본의 공격이 또 네. 조금 거세게 몰아쳤었는데요. 자, 이제 18분으로 향하는 시간. 사실 이제부터는 체력적인 면에서도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죠. 서로에게 네.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이영표. 자, 중앙으로 내줬고 돌아서면서 돌아서 박지영 박지영 아깝습니다. 골키퍼 맞고 나갑니다. 박지영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 구상을 노렸습니다만은 니시카와 골키퍼 선 맞고 나갑니다.
아, 예상하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네. 조광래 감독의 대표팀에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일전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가 이제 박주영, 박지성, 영기훈, 네. 이승렬 이렇거든요. 아주 의도적으로 마법적으로 넘기는 겁니다. 기성령이 올려줬고요. 자, 퍼팅 세컨볼. 다시 한번 기성령이 쫓아갑니다만 1번이 공을 먼저 잡아냅니다. 여기서는 역습 차단하는 게 우선이고요. 잘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앙선 부근에서 1번이 공을 잡아냅니다. 자기 진영. 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이정 선수가 공에 네. 가담했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요. 그렇죠. 아, 땅볼로 직선 깔아줍니다. 자, 1번의 공격 나갔어요. 한계 골킥입니다. 접지기가 무리였나요? 나가토모 선수. 역시 지금 크로스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나카타모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박주영 선수의 슈팅 아주 기습적이었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돌아서는 동작이 네. 아주 좋았습니다. 니시카와 골키퍼도 깜짝 놀라는 상황. 저는 그 중거리 슈팅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를 등지고 페인팅 동작으로 속여서 반대 네. 방향으로 돌려놓고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 연결하는 동작은 최저박 스트라이크로서는 아주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자, 중앙선 부근에서 이영표가 길게 다시 한번 올려찹니다. 자, 헤딩으로 밀고 들어가죠. 다시 한번 길게 걷어내고 있는 1번. 중앙에서의 격돌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볼을 뺏어냈고요. 아, 뒤쪽에서 연결했어야 돼요. 네, 지금은 볼처럼 조금 늦었죠. 자, 오른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1번 하세베, 하세베. 그러나 잡아냅니다. 한국의 프리킥이에요, 이건. 네. 네. 하세베 선수가 손을 썼습니다. 하세베 선수의 오른쪽 돌파. 지금 이정수 선수인데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입니다. 마지막 걷어낸 이후에 네. 하세베 선수의 팔이 이정 선수의 옆구리를 치는 동작이 됐는데요. 그렇죠. 한국 벤치에서는 지금 염기훈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염기훈 선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측면에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슈팅까지. 네. 최성국 선수를 빼주고 염기훈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조광래 감독입니다. 최성국 선수 오랜만에 나와서 8.3km 달리면서 많은 활약을 했고 네. 이제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염기훈 선수 왼발에 한번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최성국 선수도 오늘 모처럼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정성영 골키퍼. 자, 길게 차면서 헤딩 백 헤딩.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염기훈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고쳐하게 되고 염기훈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네. 자, 태클로 일단 걷어내면서 공격의 흐름을 끊습니다. 윤빛가람. 1번의 프로인 공격. 자, 왼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만은 한 발 앞섰죠. 자, 저런 볼들이 좀 우리 선수 발 앞에 떨어져야 네. 되는데요. 1번 중앙선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이어갑니다. 일단 오치다가 뒤로 내주었고 잡아주고 자 뒤쪽에서 경합 중에 1번의 프리킥. 조광래 감독도 이제 지시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인 방어와 방어를 요구하고 네. 있는데요. 자 뒤쪽에서 혼다 땅벌 깔아줬고 왼쪽으로 퍼지는 선수가 있어요. 자 돌아서지 못하게 해주는데 아 잘 막아냈어요. 네. 역습 찬스입니다. 자 한 발 빨리 가이죠. 일단 뒤로 내줬고 이영표. 자 땅볼로 깔아줍니다.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의 공격. 자 오른쪽 측면 그러나 뛰질 못했습니다. 이번엔 혼다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가질 못했어요. 네. 미처 마세이 선수. 마세이 선수와 혼다 선수를 겨냥한 패스였었는데 네. 워낙 패스가 좀 빠르고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로니 감독 그리고 오치다 선수 안개 염기훈 선수 조금 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진영에서 볼을 돌리면서 서서히 공격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영표. 자, 좁은 공간 공 살려놓고 다시 한번 이영표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중앙으로 직접 찔러줍니다만은. 일단 볼을 잡고 있는 1번. 여기서 접근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러나 가슴 트래핑 한국의 공을 뺏어냈습니다. 홍정호. 네, 오른쪽 측면으로. 박준 선수를 겨냥한 네. 패스인데요. 자, 박주영. 자, 두 선 사이에서 박주영 선수 계속해서 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 뒷쪽으로 힐 패스. 다시 한번 돌아서서 땅볼로 깔아줍니다. 조금 더 과감했으면 어떨까요 싶었는데요. 네, 오히려 최효진 선수 반대편에 있는 염기훈 선수 쪽으로 네. 좀 길게 연결됐으면. 네, 박진성 선수 그라운드에 있었더라면 하는 뜻의 관중들의 박수입니다. 박주영 선수 힐패스 절묘하게 뒤쪽으로 연결을 해주면서 최효진 선수가 노려봤습니다만은 중간에 잘렸고요. 박지성 선수도 아주 아쉬워합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공격. 경기를 못 뛰는 네. 박지성 선수의 마음도 그럼요. 선수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미안한 네. 마음이고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그럼요. 최효진 선수. 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1번의 프리킥. 25분으로 향하고 있는 후반전 경기. 아직 득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영 선수. 자, 1번 차기 신영.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예, 앞으로 나오면서 공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조한래 감독이 그냥 나가라는 얘기죠. 네. 적극적으로. 그렇죠.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이 상대가 잡았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나가면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르라는 얘기죠. 자, 일단 뒤로 내리면서 한국이 공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최효진. 자, 좋은 패스! 아, 골키퍼 뛰어나왔습니다.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저런 패스가 네. 필요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성령 선수가 쫓아 들어가 봤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네. 이용한 움직임과 패스 연결. 그렇죠. 최효진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나오면서 높게 차올리고 있는 한국. 자, 왼쪽에서 1번의 공격입니다. 짧은 패스로 이어 들어옵니다. 두 선수가 에워싸면서 일단 뒤로 나갔고 1번 중앙원 안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습니다. 자,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을 확보했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1번 협력 수비로 공을 뺏어냅니다. 아, 좋아요. 바로 조이죠. 이청령. 네. 이청령과 마세이. 이정영 선수의 반칙을 선언합니다. 마세이 선수도 상당히 귀찮고 힘들다는 표정인데 계속 바로 조이돼요. 네. 저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에 네. 마세이 선수와의 볼을 놓고 다툴 때 몸동작을 한번 썼었는데요. 그렇죠. 네, 1번도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13번 달고 있는 지금 호소가이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11번 가가와 선수를 빼요. 가가와 선수를 빼고 호소가이 네.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호소가이 선수 현재 우라와에서 뛰고 있고 그 오른쪽 윙으로 이제 뛰는 선수 호소가이 선수입니다. 자, 1번도 호소가이 선수를 투입하고 가가와 선수를 뺐습니다. 가가와 선수는 8.6km 또 많이 뛰고 지금 경기장 바깥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한국의 공격입니다. 한 번에 길게 내주고 가슴 떨어뜨려주면서 계속해서 볼을 확보합니다. 왼쪽으로 잘 열어줬고요. 아, 패스가 좀 당했나요? 염기훈 선수를 봤습니다만은 아쉽다는 표정입니다. 너무 측면보다는 좀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였으면 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지금은 또 네. 이혁표 선수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그렇죠.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1번 차기 진영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내줬고,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중요한 그렇죠. 시간대로 이제 후반전 28분을 향해서 가는데요. 네. 약 17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후반전 경기입니다. 자, 오버패스. 자,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일단 옆줄 바깥으로 나갔고 1번의 후런 공격. 이정수 선수 네. 오늘 참 활약 많습니다. 장방을 해죠. 네. 전방에 있는 마이델 선수. 마이델 선수가 2009년 J리그 득점왕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치다 줄 것이 마땅치 않죠. 다시 한번 중앙으로 밀어주는 오치다. 1번의 공격 엔도. 자, 접어놨습니다. 한국 볼을 빼서 내서 역습으로 네, 좋아요. 밀고 들어옵니다. 연결 왼쪽으로. 자, 깊숙하게 넣어준다는 것이 쫓아 들어가 있죠. 자, 높이 차올립니다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으로 일단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1번의 프로인 공격. 자, 여기에서 체력적인 면에서 지금 일본이 약간 지친 기색을 띄고 있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네.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움직임과 그 다음에 볼을 중심으로 해 주변 선수들이 한두 명 같이 그렇죠. 움직여주는 것이 효율적인 공격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간 염기훈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움직였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염기훈 선수가 스피드가 있고 드리블 돌파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 수비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가질 지금 시간대에 과감하게 1대1 돌파 네. 염기훈 선수 해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이영평 일단 뒤로 내주면서 정리합니다. 이정수. 자, 이정수 오른쪽에 홍정호. 자, 한 번에 깊숙하게 이어주었고요. 헤딩 떨어뜨렸습니다. 헤딩 공방. 자, 뛰어들면서 다시 한번 헤딩. 자, 볼을 확보했고 일단 뒤로 내줍니다. 이영평. 자, 왼쪽 측면에서 공 살아있어요. 네. 일단 잡아냅니다. 자, 올라가죠. 네. 자, 넘어졌어요. 그러나 넘어지면서 걷어낸다는 것이 그쪽 밖으로 나갑니다. 염기훈 선수. 조강래 감독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염기훈 선수에게 네가 하라는 것은 측면에서 과감한 1대1 돌파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워낙 또 돌파가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국의 코너킥 기성용이 또 준비합니다. 자, 좋은 게 이정수가 반대편에 있고 뒤쪽으로 그러나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되나요? 네, 이정 선수가 네. 볼이 뒤로 들어올 때 반칙을 했습니다. 이정 선수의 반칙입니다. 후반전 이제 3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15분 정도. 0대0 득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크로스 올리면서 좀 미끄러진 장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염기훈 선수 한 번 측면에서 과감하게 한번 돌파를 네. 해보면 또 영균 선수 그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조광래 감독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1번의 공격 왼쪽 측면. 그러나 다시 한번 피스리 올립니다. 1번은 또 16번의 준비를 하죠. 가나자키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반대편 높게 혼다. 그러나 골키퍼 뛰어나오죠. 정성용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정비를 해서 작품을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네. 네. 결국 평가적이긴 합니다만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그럼요.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비교적 어린 선수인 유핏가람 선수라든가 물론 교체됐습니다만 또 기성용 선수 네. 또 1번의 반격이에요. 자, 측면 공간이 열립니다. 위험합니다. 뒤쪽 약간 자 그대로 네. 코너킥을 선언해요. 1번 선수들이 좀 손에 맞지 않았느냐 네.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최효진 선수도 상당히 불만 섞인 그런 항의인데 말이죠. 일본의 하세베, 주장 선수인 하세베 핸드링 페널티킥 네. 아니냐 하는 그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효진 선수가 여기서 쫓아가면서 네. 손을 쓴다기보다도 몸을 날리는 동작이 됐는데 지금 네. 몸을 날리는 동작에서 손에 와서 맞았다는 심판의 판정. 어쨌든. 하지만 자케로니 감독 입장에서는 페널티킥을 안 준 것에 대한 그런 그렇죠. 불만이죠. 네, 일단 남산 주심은 코너킥으로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고요. 네. 자, 우리 선수들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팔박스 안쪽인데요. 일단 걷어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 네. 찬스죠. 자, 끌고 올라갑니다. 기성용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네. 기성용 왼발 슈팅. 아, 이게 빗나가는군요. 욕심을 내봤는데요. 네, 지금은 기성용 선수가 한번 욕심을 부려봤죠. 네.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네. 욕심이 나죠. 앞으로 박지성 선수에게 수루패스 연결할 수도 있고 박주영 선수요. 네, 네. 왼쪽에는 또 염기훈 선수가 있었거든요. 자, 1번이 선수를 바꿉니다. 16번 가나자키 선수를 네. 투입하고 8번 달고 있는 마스이 선수를 뺍니다. 일본의 자케로니 감독도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의미는 네.
가나자키 선수가 이제 21살의 비교적 젊은 선수들인데 자케르르 감독의 표현을 빌면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팀 성장이 중요하다. 네. 비교적 어린 선수들과 함께 자케르니 감독이 선수들을 점검하는 의미도 비교적 젊은 신인 선수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이는가 하는 것도 네.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케르니 감독이 한 일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팀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앙선복은 다시 한번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안개 들어온 공격입니다. 오늘 승리의 경험이 사실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대표팀은 올해 이 경기를 끝내고 나면 내년 네. 카타르 아시안컵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제 A매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자, 1번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이정영 선수. 자, 후반전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골쯤 우리 쪽에서 좀 우리 발끝에서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모두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두리 선수가 뒤 준비를 하는군요. 뒤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잡고 있는 한국. 그러나 일본의 헌다. 아 돌파에 들어가요. 반대편 세 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헌다의 돌파 페라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슛 높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아, 위기 넘기는 한국입니다. 네. 하세베 선수의 슈팅도 좋았지만 네. 역시 헌다 선수의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그렇죠. 염기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볼 컨트롤이 네. 잘못이 됐고요. 아 헌다 선수의 드리블 돌파 페라박스 안쪽에서 뒤로 내주고 하세베 마무리까지 합니다만은 네. 떴습니다. 우리에게는 행운이에요. 그렇습니다. 혼다 선수 역시 드리블하면서도 주변의 동료 선수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가를 알고 네. 슈팅을 잘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자, 1번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가죠. 두 명, 세 명이 에워싸합니다. 다시 한번 혼다에게 연결이 됐고 혼다 반대편 크로스 빈 공간. 자, 가슴 트래핑. 자, 그러나 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내줬고 상당히 위기예요. 일단 끝줄 밖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아, 그대로 인플레이 시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빈 공간이 열려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고, 다시 한번 네. 대각선. 자, 볼 차려놨죠. 염기훈. 다시 한번 중앙으로 내주면서, 기성용. 자, 기성용. 자, 왼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됐고요. 자, 여기서 좀 과감해야 되는데요. 자, 염기훈. 아, 크로스 올려줍니다. 가자!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만은 박주영의 헤딩이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염기훈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고 박정 선수의 헤딩도 좋았는데 그렇죠. 아, 너무 이시카와 골키퍼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제대로 한번 만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1번의 드로잉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박주영 선수. 차두리 선수도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최효진 유병수. 선수. 유병수 선수를 투입할 준비라고 있어요. 네. 차두리 선수를 일단 최유진 선수 대신해서 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두리 선수를 집어넣고 최효진 선수를 뺍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를 빼고 유병수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네. 조광래 감독입니다. 유병수 선수 최근에 아주 골 감각이 절정에 그럼요. 다다라 있는 최근에 이제 20골 가장 K리그 대전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제 네. 20골을 기록하고 있는 J리그, 아주 K리그 지금 현재 득점 선두거든요. 그렇죠. 그런 감각이 오늘 경기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시다가 옆으로 줬고요. 하세베 다시 한번 부지런히 공을 쫓아다니고 있는 한국. 자, 뒤쪽 그러나 중간 차단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차두리. 차두리가 공을 끌고 올라갑니다. 중앙선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땅볼 깔아줬고 오른쪽으로 오픈 시켜줍니다. 자, 코너 부분까지 일단 공 살아있고요. 자, 네, 밀어줬어요. 밀었죠. 한국의 프리킥입니다. 좋은 지점에서 이건 윤빛가람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볼 컨트롤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카타모 선수가 네. 이미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자,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아주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 역시 기성용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정영 선수, 이정수 선수, 박주영 선수, 홍정호 선수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경, 기성경 올려줍니다. 헤딩! 득점! 슛! 아, 다시 한 번! 아, 걷어내는군요. 터닝슛 때리긴 조금 네. 멀었나요? 그렇죠. 지금 네. 볼이 뒤쪽으로 흐르는 것을 이정 선수가 한번 컨트롤 했는데 슈팅까지는 연결이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정성영 골키퍼에게 연결해주면서 한국의 공격이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정성영 전방으로 길게. 자, 두 선수 들어가고 네, 잡아냈고요. 좋아요. 자,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산에서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한국. 자, 왼쪽으로 내줬고 이영표. 자, 이영표 다시 한번 네. 중앙 내줬고 다시 한번 볼 잡고 있는 한국 반대편으로 올려줍니다. 자, 잡아냈고요. 차두리. 자, 차두리 돌파에 들어갑니다. 차두리 크로스 땅볼 뒤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자,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요. 일본이 공을 끌고 나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정수가 높게 차올렸고 한국의 공격이 파상공세가 이어집니다. 아, 그러나 파울을 선언하고 있는 럽션 조심입니다. 유병수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합니다. 일본의 나가토모 선수 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은 유병수 선수가 볼을 보면서 오히려 유병수 선수의 머리에 맞췄었는데요. 그렇죠. 조금 전 상황이죠. 아, 박주영 선수의 헤딩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상황. 아쉬워하죠. 네. 왼쪽에서 영기훈 선수의 크로스도 네. 아주 좋았는데요. 아, 자, 일본 또 나카무라 겐도 선수를 집어넣는데요. 클리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도 선수를 빼고 나카무라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네, 합니다. 나카무라 선수 이제 A매치 52번째 경험이 참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살의 노장으로 미드필드 네. 지역에서 침착하게 경기 운영하는 것이 장점인 나카무라 선수. 엔도 선수 오늘 참 많이 뛰었어요. 엔도 선수가 물러나왔고 나카무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1번 니시카와 골키퍼 길게 차주었고요.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는 1번. 그러나 중간 차단. 자, 헤딩으로 네, 좋아요. 밀어줬고 다시 한번 공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밀어줍니다. 뒷발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국의 새로운 공격. 유병수 자, 선수 오늘 A매치 첫 번째 기록하는 그렇죠. 첫 데뷔전인데요. 40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승리의 고비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골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영표. 이영표 선수 트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선수를 전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2선에서 막아내죠. 1번의 반격.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면서 1번이 반격해 들어갑니다. 공격 숫자 2명, 수비 4명. 자, 다시 한번 측면으로 이어가면서 크로스. 그러나 몸으로 네. 막아냅니다. 1번의 코너킥. 일단 이영표 선수 잘 네. 막았어요. 순간적인 역습. 역시 혼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그렇죠. 오버랭까지 유도해내는 오치다 선수가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영표 선수 못 맞고 일단 끝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1번의 코너킥. 나카무라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게 나갔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네. 아웃이에요. 네,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감아찬다는 것이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 겐도 선수가 프리킥이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은 워낙 밑을 차면서 네. 골라인을 벗어났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축이죠. 한계 정성영 골키퍼. 후반전 43분에 향해서 가는데 그렇죠. 정말 마지막 고비입니다. 자, 이 정성영 선수 길게 찾았고요. 지치긴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선수들 한 걸음만 더 뛴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한국의 프리킥. 아, 일본의 마에다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손을 쓴 거죠. 네. 지금 홍정호 선수 얼굴 쪽을 손이 가격하는 상황이 됐고요. 자, 한 번에 길게 측면으로 자, 헤딩으로 밀어줬고 네. 앞정면. 그러나 혼다 다시 한번 전진 패스로 1번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들어옵니다. 혼다 짧게 내줬고요.
아세베가 왼쪽으로 자 끊어내죠. 네, 끊어냈습니다. 자 역습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잘 돌려놓고 오른쪽. 네. 자 공간으로 열어줬고 일단 뒤로 나옵니다. 기성용 다시 가이죠. 자 뒤쪽에 조심해야 돼요. 아. 자 공격 세 수비 둘인데 일단 일선 저지해야 돼요. 골키퍼 번째 정성영의 선발입니다. 아 지금은 아, 아찔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조영영 선수가 차단당한 이후의 네. 역습 아주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세 수비 둘인 상황이었거든요. 정성영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의 공격. 자 측면에서 코너볼까지 그러나 볼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그러나 다시 한번 1번이 네, 공을 잡아내고 코너 박스 안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만 한국이 공을 살려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이 잘 됐고요. 자 측면으로 치고 올라갑니다만 멀리 걷어내고 있는 1번 우리 진영. 다시 한번 헤딩. 자 볼 다툼에서 한계 브레이킹입니다. 네, 지금도 팔을 썼다는 네.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재빨리 연결해줬고 자 45분이 거의 다 됩니다. 돼가고 있어요. 차두리 선수 자 올려줍니다. 뒤쪽 유병수 선수를 겨냥했는데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니시카와 골키퍼 유병수 선수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한 번에 유병수 선수를 노렸습니다만은 수비에 방해가 있었어요. 이번엔 뒤에서 좀 잡아당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이제 후반전도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안대 드로잉 공격. 후반전도 경기가 많이 중단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안대 드로잉 공격. 5분이 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 이제 2000 아, 추가 시간 3분이군요. 주어졌는데요. 네. 2014년을 준비하고 짧게는 내년 1월 카타르를 준비하는 그리고 한대 프리킥.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에서는 다음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일본은 가가와 선수라든가 혼다 선수, 네. 우리도 윤빛가람 선수, 이청용 선수의 활약이 잘 연결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아주 혼다 선수에게 위기를 주는 네. 순간이에요. 아, 찬스를 주는 순간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 게로니 감독도 아주 실망하죠. 한대 프리킥. 네, 혼다 선수 월드컵을 계기로 한 잘하는군요. 네, 네.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경기였었습니다. 3분의 추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안구의 프리킥. 자 왼발로 한 번에 길게 올려 주었고. 자 그러나 혼다가 다시 한번 수비 진영에서 볼을 잡아냅니다. 두 선수 에워싸입니다만 네, 볼 컨트롤 네. 좋아요 혼다 선수. 자 반대편으로 빈 공간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자 마지막 우리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반대편 자, 네. 반대편도 올려줘 혼다 선수예요. 자 페라박스 오른쪽에서 높게 차올려주고 있는 혼다. 그러나 한국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만 다시 한번 자 밀고 들어갑니다만 1번이 다시 한번 공을 빼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줘. 앞쪽으로 전진 패스 조심해야 돼요. 일단 공을 가로막고 있는 한국. 자 왼쪽에서 주춤주춤 코너볼까지 밀고 들어옵니다만 네. 볼을 잘 지켰습니다. 스피드와 몸싸움 면에서는 네. 뭐 차두희 선수 네. 나카토모 선수를 아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카토모 선수 한국의 정성영 골키퍼. 자 추가 시간 3분 가운데서 지금 1분 50초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유병수 선수가 최전방에 있습니다. 유병수 선수에게 슈팅 한 번만 네. 좀 연결이 됐으면 자 왼쪽으로 잘 연결이 됐고 이영표 선수가 끌고 들어갑니다. 자 측면에서 크로스 코너킥 네, 만들어냅니다. 코너킥 어쩌면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제일 좋은 찬스가 네.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이영표 선수가 왼쪽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내면 기성용이 올려주고 이정수가 넣었거든요. 자 짧게 자 좁은 공간 그러나 1번 걷어냅니다. 중앙선 부근까지 헤딩으로 밀어줬고 다시 한번 뒤쪽 조영형 1번 선수 못 맞고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지나고 있는 후반전 경기.
조강래 감독이나 자케로니 감독이나 상당히 네. 초조한 90분이 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다 선수가 네. 한 팀에게 세 번 연속해서 질 수는 없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오늘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올해 2010년에는 한국이 2승 1무로 완벽한 우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동아시아 대회에서의 네. 3대1 승리 그리고 월드컵 전에서의 2대1 승리 네, 아, 결국 경기에 마무리했습니다. 0대0 득점 없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후반전에 우리가 초반에는 후반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네. 일본 우리 후반전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세 번째 대회에서는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